진짜의 말이 이게 진심으로 안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건 솔직히 장소에 따라 그런 거야. 클럽에서 번달 번줌 이러니까 진심이 안 갖고 그런 거지. 이게 그러면. 장소에 따라 그래요. 장소에 따라서 진심이 안 느껴지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서 얘기하는 건 진심이 아니에요. 어디? 나이트. 나이트가 왜? 나이트는 진심이에요. 나이트. 거기서 말하는 건 다 진심이에요. 아 진짜? 다 진심이에요. 나이트 다 진심이라고? 다 진심이지. 근데 뭐. 제가 한번 주사를 해봤어요. 진심이 안 느껴지는 장소. 헬스클럽. 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다 진심이 아니에요. 트레이너가 아 오늘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예, 먹어. 아. 내일도 정답. 운동 나오세요? 네, 안 나와. 아니 왜 하루 다닐 건데 왜 1년치 거를 끊어? 다 거짓말. 무슨 말을 해도 거짓말이야. 아 그러네. 어? 그리고 또 두 번째 뭐야? 두 번째. 뭐 있어? 두 번째? 수학여행 응? 캠프파이어. 캠프파이어 막 이렇게 막 촛불 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막 엉엉 울면서 중고등학교 때 아 어, 그렇지. 나 엄마한테 효도할 거야. 아빠한테 효도할 거야. 막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근데 집에 가자마자 엄마 게임방 가게 돈 줘. 배구하게 돈 주란 말이야. 어, 왜 그래? 공부 안 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게 어, 되는 거예요. 진심이 아니다. 그치 진심이 아니지. 수학여행. 1위는 뭐야? 1위는 뭐야? 식당. 식당? 식당에서 무한리필집이라고 써있는데 가서 아. 많이 먹으면 눈치 줘. 맞아. 인정. 그리고 맞아. 그 주방 안에서도 그 주방장님도 진심이 아니에요. 어? 어떤 인터뷰에서 이 주방장님 인터뷰에 재료만 좋으면 별다른 양념이 필요 없습니다. 어. 이렇게 다 인터뷰를 하셨어. 근데 뒤에 봤더니 다시다가 야! 이 야! 진심이 아닌 거야. 진심이 야. 아닌 거야.